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범중도보수 통합을 열망하는 분들이 많이 참석해 주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을 위해 여기에 모였습니다. 우리는 지난 70여 년 대한민국이 이룬 빛나는 성취를 자랑스럽고 감사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대한민국은 숱한 어려움 속에서도 꿋꿋이 자유, 민주, 공화국을 지키고 확장해 왔습니다. 선진 대한민국을 향한 우리의 도전은 멈출 수 없습니다. 그러나 문재인 정권 들어 이 궤도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탈선과 탈주의 위험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를 두고 볼 수 없다는 범보수와 중도 세력들이 하나가 되기로 뜻을 모으고 있습니다. 더 이상 과거에 머무를 수 없다는 생각으로 우리는 뭉쳤습니다. 혁신 통치의 세 가지 키워드는 혁신, 확장, 미래입니다. 통합은 혁신입니다. 혁신 없는 통합은 의미가 없습니다. 확장은 총선 승리를 위해 필수입니다. 좁고 폐쇄적인 정체성으로는 민심의 바다를 아우를 수 없습니다. 미래를 선취하지 않고 미래 세대와 연대하지 않는다면 통합은 지속 가능하지 않습니다. 이 기본 세 방향에 입각해 혁신통합추진위원회는 매일 회의를 열었고 낮밤을 가리지 않고 일했습니다. 10차의 회의를 통해 우리는 통합신당의 가치를 세웠고 정책기조와 21대 국회에서 해야 할 10대 과제를 선정했습니다. 그리고 정당의 체질과 운영 혁신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통합신당의 가치는 소중한 헌법 정신인 자유, 민주, 공화, 공정의 가치를 중심에 두겠습니다. 그리고 미래의 가치로 창조성, 크리에이티비티와 휴머니티를 중시하겠습니다. 그리고 5대 정책 기조로 북핵 위협 억지와 한미동맹을 축으로 한 안보 우선 복합 외교, 민간 주도 미래 기술 주도 경제 살리기, 교육 100년대계 확립과 미래지향적 교육개혁, 삶의 질의 선진화, 공정한 사회 만들기를 5대 정책 기조로 선정했습니다. 21대 국회에서 해야 할 문재인 정권 바로잡기 10대 과제로 파산한 소득주도 성장론의 폐기와 창의적 민간주도 성장으로의 전환, 미래 세대의 빚을 넘기지 않는 미래 세대 친화적 재정정책으로의 전환, 국가 파괴적 탈원전 정책의 폐기와 균형 잡힌 에너지 정책으로의 전환, 문재인 정권 권력 남용 및 비리에 대한 국정조사와 특검 추진, 공수처 등 권력기관 사유화 방지, 세금의 정치적 수탈 금지를 위한 혈세 기생충 방지법 추진, 귀족노조 전횡 방지와 노동 불평등 개선을 위한 노동개혁, 국민연금의 정권 신여화와 연금 사회주의화 저지, 북핵 위협 우선 대응 안보체제 확립과 반미 동맹 와해 저지 등을 선정했습니다. 기존 보수 정당이 젊은 세대를 비롯해 광범한 국민으로부터 지지를 받지 못하는 이유를 혁통위는 정당의 체질과 운영이 진취적이지 못하고 시대의 흐름을 반영하지 못한 데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혁신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우선 국회의원들은 의정활동에 집중하도록 하고 최고의사결정기구를 제외하고 당직을 맡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당은 전문조직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그동안 보수정당에서 청년들은 장식품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청년 정치 생태계를 독자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당내 청년 정당에 예산을 일정하게 부여해 청년들이 자주적으로 운영해서 교육, 정책 개발, 리더 양성이 이 생태계를 통해 이루어지게 할 것입니다. 가능하면 블록체인과 같은 미래 기술을 접목해 청년 정치를 활성화해야 합니다. 아울러 당이 지식 정당, 교육 정당, 정치 마케팅 정당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이를 위해 당을 관료적 조직에서 창의와 활력이 있는 전문 조직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이런 가치와 정책 기조와 혁신 방안은 앞으로 만들어질 통합신당에서 반드시 관철되어야 할 것입니다. 혁통위는 흩어지고 분열했던 범중도보수의 재정당 세력, 개인을 규합하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그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정당으로는 자유한국당과 새보수당, 전진4.0, 그리고 국민의 소리당이 혁통위에 참여했고 통합의 대의에 따라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해주셨습니다. 아직 남아있는 일들이 있지만 크게 하나가 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원희룡 제주지사가 동참했고 김영환 전 장관, 문병호 전 의원 등
국민의당에서 활동했던 중진들을 비롯해 여러분이 함께 해주셨고 또 앞으로 더 확대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민영삼 전 민주평화당 최고위원과 정태근 전 의원도 동참했습니다. 시민사회에서 광범한 세력이 동참하고 있습니다. 협통위를 만드는 데 발판 역할을 해주신 시민단체 연석회의 소속의 16개 연합단체들이 협통위를 지원하고 있고 한 번도 정치적 지지활동을 한 적이 없는 풀뿌리 시민단체 253개가 협통위를 지지하는 결의를 해주셨고 95개 각 분야의 보수단체들도 지지를 결의하셨습니다. 종교계를 비롯한 각 분야 원로들의 모임인 국가정체성회복국민협의회의 108개 단체 역시 지지를 결의하셨습니다. 정책 전문가 그룹인 이병태 교수와 김대호 소장, 그리고 합리적 중도를 표상하는 지식인인 김영기 경북대 교수와 대구 경북의 주요 인사들 역시 동참 지지선을 해줬습니다. 무엇보다 11개 청년단체가 청년 정치 생태계 구축이라는 과제에 동의하여 참여해준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협통위는 범중도 보수 세력을 결집시키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입니다. 통합신당이 문재인 정권을 확실하게 심판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 유일한 범중도 보수의 정통 세력임을 이 자리에서 분명히 선언합니다.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저와 함께 협통위원으로 참여해 주신 여러분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이십니다. 자유한국당 이양수 의원입니다. 새로운 보수당 유희동 의원이 함께해 주셨는데 오늘 자리를 못하셨습니다. 전북 전주 출신 새로운 보수당 정운천 의원이십니다. 미래를 향한 전진 4.5의 송근존 의원이십니다. 국민의소리당 정강정책위원장 정경모 의원입니다. 범시민사회단체연합 상임대표 이갑산 의원입니다. 바른사회시민회의 공동대표 박인환 의원입니다. 원자력 국민연대 공동대표 박상덕 의원입니다. 경남대 교수이자 국민공감포럼 대표 김규식 의원입니다. 제가 아까 하나 빼먹었는데 원자력 그 탈원전 반대를 하는 모든 단체들 대표들이 저희 그 여섯 개 단체 대표들이 저희 지지선을 해주셨다는 것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사실 일을 짧은 기간에 하는 동안 우리 실무지원단 여러분들이 많이 고생을 하셨습니다. 한꺼번에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안영근, 안영환 실무 총관사님, 그리고 법률지원단장으로 일해주신 전 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이신 이현 변호사님, 그리고 정인철 기획단장님, 그리고 전 대통령 자문정책 청년위원장이셨던 신용환 그 단장님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더 낮은 자세로 더 성실하게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